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착공 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. 또 세종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은 상반기 중 청사의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현지로 청사 이전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이 총리는 일정한 준비를 거쳐 9월 말이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 현지에 설립된다면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은 지난 27년과 달리 비로소 안정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